오우씨 옥수수. 오 옥수수. 안녕하세요, 수포입니다.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와 불볕더위가 시작됐어요. 연일 뉴스에 폭염주의보가 떠요. 온열질환이 늘어난다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한낮에는 그렇게 뜨겁습니다. 하지만 옥수수 때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늘이 져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바람은 안 들어와도 난 더위가 덜 안. 근데 옥수수 때가 왜 이렇게 크냐? 키가? 그게 옥수수 때가 크니까 옥수수 좋네. 지금 따는 거는 무슨 옥수수지? 찰 옥수수. 찰 옥수수? 찰 옥수수. 그래도 얘는 지난번에는 초당 옥수수는 그 살충제 방제가 좀 늦었는데 얘는 제때 했더니 와 본래 먹은 게 한 1, 2%밖에 안 돼. 오 그래? 어. 성공했네 그거는. 그래가지고 봐봐. 그래서 위에 닦아도 위에가 깨끗해. 오 좋다. 알이 양 잘 꽉 찼네. 오 그래. 흰색 찰 옥수수네. 쪄 먹어봤더니 찰진 게 양 맞나? 맞나. 맛난 거를 저희만 먹기 아까워서 조금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얼마에 판매할 건데? 아, 옥수수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. 가격이 요즘에. 너무 싸더라고. 그래서 택배비, 포장비, 뭐 종잣가 이 정도만 받고 그냥 싸게 싸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얼른 팔아야겠어. 얘들 때가 지나가면 못 먹으니까. 맞아, 이게 새버리지. 어, 지금 딱 맛있어. 그러니까 얘를 20개에 15,000원. 오. 1,000원도 아니야. 뭐 택배비 빼고 포장값 빼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지. 그냥 나눔한다 생각하고 도와주십시오. 근데 지금 깐 거 있잖아. 어. 한번 눌러봐봐. 이게 너무 딱딱하면 맛이 좀 덜어. 괜찮아. 눌러봐봐. 지금 상태가 잘 들어가네. 껍데기가 아직도 푸릇하고 얘가 노리끼리하고 수염이 바짝 그냥 말라갖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푸릇푸릇하잖아. 지금이 딱 먹을 때요. 아주 좋아요. 오 좋다. 봐봐요. 봐봐요. 봐봐 이렇게 좋아요. 오 그냥 아무거나 따서 깠는데도 그러네. 여기는 살충제를 제때 잘 해갖고 벌레 먹은 게 없어요. 그땐 참 속상했는데 이러고 보니까 참 괜찮네요. 이렇게 여기가 참 깨끗해요. 옥수수가 다 괜찮아. 좋아. 오늘 주문 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오늘 다 보내게. 만약에 일찍 보셨다 그러면 일찍 주문해주면 오늘 택배 끝나기 전에 보낼 수도 있어요. 야, 야 나무야. 아, 여기 옥수수가 한 나무에 하나만 달려있어? 두 개. 두 개? 옥수수가 두 개인데 요 위에 거를 하나를 따면은 요 위에 거를 하나를 얘를 좋은 걸 따. 그러면은 밑에는 좀 작아. 요거는 안 따. 위에 것만 따서 보내요. 이게 보니까 두 개씩 따라도 밑에 게 작고 위에 게 크고 좋네. 그러네 이거 보니까. 이렇게 위에 거 하나 따고 나면은 밑에 거는 조금 안 좋아. 작고. 그러니까 얘는 큰데 얘는 작고 그러네. 이게 이렇게 이제 큰 거 여기 이게 한 뼘 정도 되는 큰 것만 이렇게 보내고 작은 거는 품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큰 거는 작은 거 놔둬. 철옥수수. 옥수수는 따자마자 바로 먹어야 질 맛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따갖고 오늘 먹으면 엄청 맛있겠죠. 근데 택배가 안 가요. 내일 먹어도 맛있어요. 근데 이게 몇 개나 나올 것 같아? 어? 몇 개? 모르지. 몇 포기 심었는지 몰라? 응, 기억 안 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줄. 500개? 대략 500개. 한 20명 정도 여유 있게 딱 하면 되겠다. 선착순 20명. 선착순 20명! 20개에 15,000원. 네.
무거워요. 저는 부지런히 옥수수를 따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고,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